안녕하세요. 급설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하면 구피를 건강하게 폭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어항에도 보시다시피 이 물에 관련된 거겠죠? 사람으로 치면은 산소에 가까운 이 구피들에게 물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형만 봐도 물 색깔이 좀 다르죠? 지금 여기 오른쪽 항은 환수를 제가 뭐 거의 안 하고 물 보충만 해주고 있는 어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녹조가 낀 거에서 지금 햇볕의 양이 줄어들면서 녹조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 어항이라 보시면 되고요. 왼쪽 어항은 환수를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는 어항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환수의 방법에 대해서 뭐가 정답이냐? 어떤 유튜버는 무환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유튜버는 환수를 안 하면 구피가 몰살당한다. 이런 양극의 의견들이 있어서 뭐가 정답인지 굽설님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선 구피 환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구피를 무환수항에도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환수에도 충분히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무환수항에도 구피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왕이면 환수보다 무환수가 키우기 편하니까 무환수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더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무환수항의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수초들이 있어야겠죠. 수초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수초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을 먹고 자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피의 응아나 배설물, 남은 사료에서 처음에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죠. 암모니아에서 분해가 되어서 아질산, 그리고 질산염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암모니아와 아질산은 구피들에게 많이 해로워요. 그래서 그 단계일 때 물잡이식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 1단계, 2단계인 아질산과 암모니아 단계일 때 사실 구피들이 많이 죽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서 질산염이 분해되는 단계에는 대표적으로 물의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초들이 미친 듯이 많이 자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스가 지금 주먹 정도 크기로 넣었는데 지금 어항에 거의 반을 찼습니다. 질산염이 잘 분해가 됐다고 보고 있고 그 질산염은 그렇게 구피들에게 엄청나게 해롭진 않아서 환수를 통해서 질산염의 수치를 낮추기만 한다면 구피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환수론자들은 그렇게 질산염을 환수로 관리를 하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해하시고 환수가 일반적으로 구피한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무환수 같은 경우는 그 남은 마지막 최종 잔염물인 질산염을 분해하기 위해서 많은 수초들을 넣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초를 통해서 질산염을 분해를 하기 때문에 환수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키워보니까 정말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의 조건에 대한 거는 그 어항에 얼마나 개체가 필요하고 또, 뭐그 상황에 따라서 온도 이런 부분도 제가 체크를 정확하게 못했지만 무환수에서도 구피들이 아주 잘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무환수 같은 경우는 수초의 그런 역할이 아주 중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잡힌 어항을 보게 되면은 그 어항의 수초를 보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보실 수 있어서 그 부분만 보더라도 구피들의 상태를 유추해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만큼 어항에서 그런 단계별로 배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체크해 주신다면은 구피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설 전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해 주시고 구피를 키우시면 구피를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질산염 이 도달하기까지 그런 상태를 체크해 주셔서 구피를 키우신다면 조금 더 건강하고 폭번하는 어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굽설이었습니다. 아, 추가로 굽설님은 무한수에서 키우냐 환수에서 키우냐 라는 말씀이 많은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왔지만 결국에는 결과는 다 잘 자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더 편한 건 저는 주 1회 약 30% 정도 환수를 해주는 결과가 그냥 제가 가장 마음이 편했어요. 환수를 해주면서 물이 조금 더 맑아짐을 제가 느끼고 아이들도 더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주 1회 환수 30%로 키우고 있습니다. 구피에 키우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 원리적인 부분만 알게 된다면 구피를 키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만 걱정인 부분은 무한수에서는 구피들이 정말 지옥인 상태로 최악의 상태로 자라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쌍하다고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구피를 키워본 결과 구피는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줘도 쉽게 병에 걸리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구피들은 자기한테 맞지 않은 상태라면 억지로 잘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질병으로서 지금 자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구피가 잘 살아간다면은 그 환경이 뭐 무조건 환수를 해줘야 된다, 며칠 주기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구피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어느 정도 구피의 상태를 보신다면은 어떤 상태가 구피들이 건강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구피들의 몸 상태가 뭐 꼬리 부분 그리고 이렇게 구피들의 적극성 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신다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지금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구피 키우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섬세한 사람이 아니라서 구피 어항에 그렇게 큰 시간을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분들도 생각보다 신경을 안 써줘도 되는 어종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길게 보고 구피를 키워보시면 좋은 결과를 도달할 겁니다. 이상 굽설입니다.